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동시 한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을 동시 제목은 피리소리, 파리소리입니다. 피리, 파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한글 자음 피읍을 배울 때 같이 읽어보면 좋은 시입니다. 그러면 피읍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피리소리, 파리소리. 피리소리 푸푸푸푸, 파리소리 즈즈즈즈, 피리하고 파리하고 누구 소리 더 크나 겨루어 보자. 내가 부는 피리소리 푸푸푸푸 파파파파, 파리가 내는 파리소리 즈즈즈즈 지지지지. 이 소리가 누구 소리, 저 소리가 누구 소리, 피리하고 파리하고 서로서로 결혼해.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. 시는 특별히 받침자가 없고 받침 글자가 없고 받침이 없는 글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아직 배우지 않은 글자는 피리하고 파리하고 할 때 히읗 정도인데 글자를 빨리 아는 아이들은 그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, 조금 늦어서 만약에 히읗 소리가 아직 잘 모른다, 히읗 소리를,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받침 없는 자음을 다 배우신 다음에, 배운 다음에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잘 알 수 없는 단어,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와 한글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 간단한 단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피리는 리코더나 플루시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파리는 fly.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. 그런데 제가 사용한 단어 중에서 겨루어 보자라는 말이 있거든요. 겨룬다는 것은 서로 시합한다, 뭐 한번 이렇게 내기해 본다, 이런 뜻인데 받침이 없는 단어라서 한번 선정해 봤어요. 겨루어 보다라는 것은 let's compete,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, 같이 한번 누가 잘하는지 한번 내기해 보자, 뭐 이런 말로 될 수 있지요. 그래서 웬만한 단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단어예요. 그럼 잘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리소리, 파리소리. 피리소리 푸푸푸푸, 파리소리 즈즈즈즈, 피리하고 파리하고 누구 소리 더 크나 겨루어 보자. 내가 부는 피리소리 푸푸푸푸 파파파파, 파리가 내는 파리소리 즈즈즈즈 지지지지. 이 소리가 누구 소리, 저 소리가 누구 소리, 피리하고 파리하고 서로서로 결혼해. 자, 오늘 읽은 시는 피리소리, 파리소리였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